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접촉자 수는 181명인데 보건당국 역학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접촉자 수는 전날보다 56명이 늘어 총 181명.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시 율량동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운전자 A씨와 35살 B씨 부부의 접촉자는 93명입니다. 택시 승객 41명, 마트, 편의점, 문구점 등의 직원 28명, 진천군 매점 직원 2명, 증평군 식당, 마트, 종업원 22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날보다 택시 승객 9명, 이들 부부가 방문한 곳의 직원 20명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A씨의 택시를 이용했지만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승객이 8명이 있고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접촉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확진자 부부의 추가 동선 5곳도 파악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2월 17일 오후 3시 36분 금천광장 밥보다 맛있는 떡볶이와 3시 49분 금천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다음날 오후 2시 15분 금천동 광장 CNA, 오후 2시 52분 탑동 에브리데이 이마트, 3시 39분 금천동 굿모닝 사랑약국을 방문했습니다. 다섯 곳은 현재 모두 영업 폐쇄했습니다. 업소 영업주 2명과 약사 7명 등 9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고, 도는 부부가 방문한 시간대 이용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국, 편의점 등입니다. 모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임시 휴업 조치가 되었습니다. 접촉자로 추가된 나머지 27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도내 주민인데 이 중 도내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이 12명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이시종 지사는 12개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충북도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선 이 지사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처벌 유예를 해서라도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추산하는 도내 불법 체류자는 작년 6월 말 기준 만 40명으로 이들이 의심 증상이 나오더라도 강제 송환이 될까봐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 충북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무도 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또한 5일장이 열리는 충북 도내 전통시장, 청주 오창시장, 괴산 전통시장 등 46곳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 추가적인 대책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수는 도내에서도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